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실시간을 할 수 있었을 때 실시간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오잉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 오는 시청자여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잉이 자기가 본캐가 구독자 2400쯤 되는데 홍보를 해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네, 그럼 저야 좋죠 라고 했어요. 근데 오잉이 조건이 있다고 말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고 하면서 언니한테 핸드폰 들고 뛰쳐와서 내 실시간에 미친놈 들어왔다고 하면서 마음 진정 좀 시키고 실시간 끈 다음 친구하고 오잉이란 사람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당하셨더라고요. 막 돌아서 당한 분이랑 메시지하고 경찰서 갈까 생각하다가 안 갔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사연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사연 보낸 분, 안 좋았던 기억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상적인 일들,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하며 주의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